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기원전 2600년경 이집트의 파라오 세켐케트의 군대가 시나이 반도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조세르는 제국의 영토를 넓혔고 아들 역시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목적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시나이 반도의 구리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구리 원정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원전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인류는 석유 등 희소자원을 두고 끊임없는 다툼을 계속해왔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전략자원은 희토류와 망간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망간을 움켜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중국이 망간 생산 업체 수십 곳을 연합해 망간 혁신 연합을 출범시켰고 사실상 망간에 대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망간 광산은 전 세계 곳곳에 있지만 제련 작업은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지금 중국의 광물 자원 카르텔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프리카 보츠와나부터 호주에 이르기까지 배터리에 활용될 수 있는 광산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이제 2차 전지를 만들려는 나라들은 중국에 손을 벌리지 않고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은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덩샤오핑의 예견대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망간,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미사일 방어망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광산의 55%, 희토류 재련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중국은 이미 자원을 무기화해서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희토류 대일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 카드는 그대로 먹혀들어서 이후 일본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F-35의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 레이시언 등 미국의 3개 방산 업체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원 동맹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에는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까지 미국과 손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구상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은 실제 한국과 더 가까운 자원 협력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에 이어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우주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얻게 될 많은 효과들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주에서 희토류 등 천연 광물을 채취하게 되었을 때 이들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미국은 아폴로 12호가 앉았던 달의 폭풍우의 바다에 희토류 원소가 농축된 암석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달의 로봇 또는 인간이 관리하는 광산을 설치하는 것을 구상 중입니다. 희토류는 대부분 운석처럼 우주에서 날아오는 물체에 실려옵니다. 하지만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운석이 타지 않고 그대로 땅에 켜켜이 쌓일 수 있었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희토류를 보존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에는 새로운 에너지원인 헬륨3도 풍부합니다. 헬륨3는 핵융합발전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헬륨3 1g으로 석탄 40톤을 생산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19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달의 폭풍의 바다 남서쪽, 고요의 바다 북서쪽 등에서 헬륨3가 풍부한 장소를 찾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달에 최소 100만 톤에 달하는 헬륨3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최소 250년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달에 매장된 자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10개국과 아르테미스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달이 이제는 탐구의 대상을 넘어 달에서 본격적으로 자원을 채취할 때가 왔을 때 약정에 참여한 국가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은 이미 우주에서 희토류를 얻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우주에서 미생물을 활용해 암석에서 유용한 원소를 추출하는 첫 실험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팀은 성냥갑 크기로 제작된 미생물 재련 반응로 18대를 미국에서 발사한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냈습니다. 이 미생물 재련 반응로에는 달과 화성에도 흔한 현무암 조각이 금속을 추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테리아 용액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한 미생물 재련 실험 결과 현무암에서 네오디뮴, 세륨, 란타늄 등의 희토류 원소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태양계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채굴의 과학적, 기술적 타당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우주에서 희토류 같은 원소들을 채굴해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천연 광물 자원이 부족한 한국 역시 2차 전지와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한국은 기술력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세계 최고의 희토류 연구 자석을 개발해 일본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희토류 연구 자석 기술의 종주국이라 자신했던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LG 이노텍이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희토류 연구 자석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한국의 LG 이노텍은 머신러닝 모델을 수립한 후 현존하는 최고 등급인 54SH 등급의 차량용 연구자석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자석 분야의 원조국이라 자신만만했던 일본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단하면서까지 한국의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한국은 독자적으로 일본의 연구자석 기술을 훨씬 앞지른 54SH 연구자석을 개발해버렸고 일본은 지금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연구자석은 스마트폰, 전기차, 드론, 수소차, 플라잉카, 로봇,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및 탄소 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앞으로 자원 개발부터 자성 소재 및 모터 사업에 경험이 많은 LG그룹과 LX그룹이 앞장서 희토류 연구자석 사업에 참여한다면 국내 수급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력은 심해 바다에서 희토류를 캐내는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채광 로봇을 활용해 망간 단괴를 캐내는 기술을 곧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국제해저기구로부터 하와이 동남쪽 2000km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에 독점 탐사 광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광구는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확보한 광구로 약 5억 6천만 톤의 망간 단괴가 있고 연간 300만 톤씩 100년 이상 채광할 수 있습니다. 망간 단괴는 심해 깊은 곳에 있는 광물 덩어리로 희토류, 코발트, 니켈, 구리와 망간 등 다양한 자원을 함유하고 있어 바다의 검은 노다지 또는 검은 황금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광물입니다. 따라서 망간 단괴 채굴이 상용화되면 연간 2조 원 이상의 희토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연 광물이 풍부한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낙담하지 않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 자석을 만들고 심해 자원을 캐내고 다양한 나라와 협력을 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언제든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지금 한국의 자원 기술력이 중국이 아끼고 있는 비장의 카드를 무력화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